이브이라떼 나왔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졌어요? 네! 주인님 덕분에 금방 나았어요. 사랑의 힘인가? 네? 무슨... 이제 모른 척하기도 질렸어요. 아니, 애초에 숨길 생각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맞아요. 저 주임님 좋아하는 것 같... 아니, 좋아해요. 네? 막상 인정해버리니까 이상하네. 아니, 이참에 이유나 좀 물읍시다. 무시무시한 그리즐리 베어 같은 년에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항상 도움만 받았어요. 닭강정 사건 때도, 회사에서도, 사적인 일에도, 아플 때도. 와, 도움을 진짜 많이 받기는 했네. 그리고 기억 못하시는 것 같지만 훨씬 과거에도. 응? 훨씬 과거예요? 네, 주임님 저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엥?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도 도움 받았고. 그럼 선우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시간도 꽤 지나고 모습도 워낙 달라져서 못 알아봤어요. 예전에 쭈꾸미 집에서 주임님 옛날 증명사진 보고 알게 된 거고. 하긴 언니가 그때랑 많이 달라지긴 했죠. 거다이맥스랄까? 근데 왜 아는 사이라고 말 안 했어요? 저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주임님 기억 속엔 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건 모르는 거죠. 안경 벗었을 때 모습은 기억할 수도. 아니요, 절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싸요. 저는 그때 주임님을... 이야기가 딴 길로 샜네요. 아니요, 딴 길로 도세주세요. 이젠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주임님 옆에 있는 건 과거의 제가 아니라 현재의 저니까. 그건 그런데, 그래도... 그보다 주임님께 보답을 드리고 싶은데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글쎄요, 언니는... 유선우! 뭐예요? 아픈 건 괜찮지? 뭐, 딱 보니 다 나았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 뭐 안 시킬 거예요? 금가루 뿌린 캐비어 푸딩.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럼 됐어. 마다가스카르 아이아이 원숭이 같은 놈. 유선우, 너 주주님이랑 임채린 대리랑 친구인 거 알고 있어? 네, 한 2, 3년 전에 친구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왜 이젠 서로 모른 척하는 거야? 주임님은 모른 척한 적 없어요. 대리님이... 대리가 일방적으로 손절쳤다? 그럼 내가 본 건 뭐지? 뭘 봤는데요? 임채린 대리 지갑 안에 주주님하고 찍은 스티커 사진 넣고 다니던데? 네? 같이 찍은 사진을요? 그래, 식당에 흘리고 간 사진을 내가 주워줬지. 아, 그 식당은 너 같은 건 발도 못 디딜 정도로 아주 아주 비싼 피스카토레 프로주미첼라 햄페스토리 치즈나초 스트링 스파게티 레스토랑인데, 혹시 알까 몰라? 거기가 말이야, 와인 하나는 기가 막히는... 언론만 말해요. 그렇지, 와인이 중요한 게 아니지. 길을 잃지 않게 찾아줘서 고마워, 단호박 병아리. 뭐 어쨌든 내가 사진 돌려줄 때도 소중히 챙겨가고, 몇 년이나 지났는데 지갑 안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주주님과의 사이가 궁금해져서 말이야. 대리님이 주임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가 사진을 딱 봤는데 거기에 주주님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돌려주러 나갔더니 리무진을 타고 떠나더라고. 대리 주지! 뭐 나의 시안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말이야, 그 이후에도 관찰했는데 보통 집안이 아닌 것 같았어. 꽤나 재력가인 것 같았다고. 부사장 아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너라면 뭔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어머? 너 내 얘기 듣고 있니? 바로 그거야! 어머, 깜짝이야! 뭐가? 주임님과 대리님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어떡해요? 그건 앞으로 생각해봐야죠. 해책 없구만. 파이팅! 재밌겠다! 그 계획에 나도 끼워줘! 얌전히 행동하겠다고 약속해요! 약속할게! 아빠와 아들이냐? 드디어 짤툰 유튜브도 멤버십 시작! 멋진 멤버십 배지와 전용 이모티콘, 거기다 멤버십 전용 컨텐츠까지!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를 통해 가입 가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무거워. 이게 갑자기 무슨 노동인지. 시끄럽다. 인쇄소 사장님이 발을 다치신 걸 어쩌냐. 이런 거 들면 손 다 상한단 말이에요. 퀵이라도 부르지. 5분 거리 퀵은 무슨. 네가 찡찡대서 내가 더 가져왔잖아. 응? 강태호 팀장입니다. 어? 옆에는 누구지? 혜인인가? 그럴 리가 없어요. 에이, 귀때기야. 갑자기 왜 또 연병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선 진정하자고. 강태호 팀장님! 아, 정현씨, 인쇄물 옮기고 있군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인가요? 네! 아, 여긴... 에잉?
교회 동생? 아는 사이? 뭐라고 돌려 말하든 내 레이더망을 빠져나갈 수는 없을 거야. 아는 동생이에요. 이름은 윤민서고. 아는 동생? 아는 동생? 강태호, 바람은 아니지? 임채린, 그 여자 피까지 쏟을 정도로 아프다고! 이건 너무 잔인! 아, 저는 애인분인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회사 다른 부서에 들어오게 돼서 배웅해주고 있었어요. 예전에 친했던 동생인데 몸이 좀 안 좋아서 한동안 쉬다가 이번에 우리 회사에 취직했다기에 얼굴 좀 볼 겸 배웅해주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저는 주정현 주임이라고 해요. 앞으로 종종 봐요. 그럼 이따가 사무실에서 봅시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그냥 아는 동생이라 다행이야. 아니, 뭐가 다행이라는 거지? 설령 바람 피는 거였어도 어쩔 건데? 그 여자가 뭐라고? 신경 끄자. 알아서 잘 살겠지 뭐. 안진성, 넌 또 뭔 짓거리를 하고 있길래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지? 또 사고 치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인명살 잡힌 오랜만이야. 헛소리 좀 마치우고 당장 말해! 무거운 거 들고 있는데 대화가 너무 길어져서 다리가 풀린 것뿐이에요. 믿어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냐? 일어나 이 나약한 놈아! 살려주세요! 저 대리님. 아, 네, 선우 씨. 그 약간 실례가 되는 질문이긴 한데 주정현 주임님하고 옛날에 친하셨다고. 아는 사이요. 네? 그냥 아는 사이였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망했다. 괜히 나서서 주임님만 곤란하게 만든 거면. 정현이가 제 얘기 많이 하던가요? 그게 네. 아는 동생? 절대 아니야? 민서야, 너도 상황 알잖아.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우리 민서 착하지? 알겠어. 오빠가 그렇게나 부탁하니까. 당분간은 착한 아이로 있어줄게.